안녕하십니까. 경민대학교 총장 홍지연입니다. 지난 30년은 경민대학교가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30년을 위한 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 전시회도 저희의 그런 진심을 담아서 저희 대학이 어떻게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갈 것인지를 풍성한 성과와 결실로 담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민대학교 산학기획처장을 맡고 있는 김창렬 교수입니다. 2023학년도에 경민대학교는 혁신지원사업, 링크 3.0사업, 라이프사업, 하이브사업을 통해서 총 126억의 국고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경민대학교는 이를 통해서 대학의 혁신과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그리고 지역공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그 결실을 성과전시회를 통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경민대학교는 지역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의 산학일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성과전시회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경민대학교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